네, 전 이번 4차 제주 선교 순복음 겨자씨 교회 사역에 참여한 26기 최수아입니다. 전 작년에 세미나로 제주도에 방문했을 때 택시기사 아저씨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기 상구비 새긴 할매산 있고 저기 물 마시면 아들 낳고 병 고쳐준다는 걸 들으면서 미신과 우상이 만연한 제주도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지난 3차 제주 선교 간증에서 제주 선교는 이제 막 정착하는 단계라서 어려움이 많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헌신하고 싶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이전에 빚진 마음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에 겨자씨 교회 카톡방에 초대되었는데 물티슈 스티커 2,000개 준비한다는 카톡만 올라오고 정작 가서 뭘 할지는 알려준 것이 전혀 없었지만 뭐 걸출한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다 포진해 계셔서 그냥 옆에 서 있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출발했습니다. 첫째 날에 도착한 순복음교회에서 강복자 목사님은 교회 예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95세 성도분이랑 단 둘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만원 헌금을 받고 하나님, 제가 이분을 섬기지 못할 만정 이 만 원으로 계속 사역을 해야 합니까? 저 이러고 싶지 않다. 사역을 내려놓고 싶다며 하나님께 기도했다셨습니다. 함께 기도를 하고 물티슈에 교회 예배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베개 물티슈를 가득 채우고 저희 길거리를 나갔습니다. 교회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가서 경비 아저씨 눈치 보면서 물티슈 꽂아두고 또 길거리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지만 비가 오는 날씨 탓에 길에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이후 저희도 같이 동문시장으로 이동해서 종서 형제가 작은 기타를 치고 시내 자매가 우쿨렐레 치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곳에 내려서 전 막연히 사람들의 시선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때 기타와 우쿨렐레 반주에 맞춰서 지연 언니가, 문지연 자매가 두 손을 크게 들고 선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전 옆에서 모기 목소리로 찬양하다가 누군가 전해준 마이크를 들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비를 맞으면서 찬양 부르려니 사람들이 구경하듯이 쳐다보았고 집사님 등과 강도사님은 주변에 물티슈 전하고 오영리 전하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가 점점 더 오게 돼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동문시장 거기 비막이 있는 그쪽으로 들어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네 명, 찬양하는 네 명은 시장일 때 돌아다니고 연주하고 찬양하고 나머지 일곱 명은 흩어져서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물티슈 나눠주고 상가에 들어가서 오영리도 전했습니다. 전 20살 이후로 홍대세교회 말고도 한열번 정도 선교에 참여하면서 한 번도 이런 목소리 내는 전도에 참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선교가도 밥팀을 하거나 뭐 보조교사 하거나 의료팀에 있거나 이랬는데 마이크 잡는 일은 뭐제 성향에 맞지도 않았고 다른 잘할 사람들이 많은데 뭐 굳이 제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회에선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도 마이크를 놓지 못했습니다. 지연 언니 같은 경우는 목에 마이크 자체가 달려 있어서 굳이 필요가 없었고 전 목소리가 작다 보니까 찬양하는 내내 마이크를 들어야 됐습니다. 마이크 황인출 집사님 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급조된 팀이다 보니 찬양은 많이 어설펐습니다. 내게 강가도평화 하면서도 그거 하나 부르면서 저희 두 명이서 가사가 계속 들렸고 한열번 반복하다 넘어가려니 다음에 뭐 부를지 모르고 예수님 찬양,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뭐이 정도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찬양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박수 치는 분들도 있었고 입모양 보니까 쌍욕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 인생에 언제 예수님 찬양하다 쌍욕을 들을까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사역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집사님들은 찬양에 힘이 있다. 전도할 때 계속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다음 날에는 회관 사역이 있어서 준비팀인 박원경 집사님이 종서형제랑 수아자매는 건강박스를 준비해라고 얘기하셔서 올려준 유튜브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전 내과 의사입니다. 저로선 건강하기 위해서 박수를 치라는 것이 전혀 공감이 가지 않아서 5분간 보고 뭐 준비팀 종서형제 알아서 하겠지 뭐아안 하겠지 하고 잤습니다. 다음날 회관에 과일을 30명 생각하고 저희가 준비해 갔는데 어른들이 45명이 계신 것이었습니다. 안에서 과일 깎는데 그나마 좀 과일도 잘 먹고 못 깎고 못 잘라서 선희 집사님 빛의 속도를 막 끊참에 받아서 깍두 썰게 하고 겨우겨우 그릇에 담았습니다. 사람 많아서 1인 그릇에 참외 2쪽, 바나나 3분의 1쪽, 바늘 토마토 1개, 포도 한두 알 담다 보니까 너무 없어 보였습니다. 어쨌든 수박이랑 과일 서빙 끝나고 율동 찬양하고 또 이정하 장로님께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시고 그럼 이제 마사지 하면 되겠지 했는데 건강 박수 할 거예요 라고 박원경 집사님이 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뭐 종서형제랑 저랑 시연 언니랑 앞에 이렇게 뻘쭘하게 4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옆에 있는 종서형제 얼굴을 봤는데
그냥 내가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서울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과일 적게 준비했는데 당뇨 있는 분들에 맞춰서 준비했어요. 토마토는 2개, 사과는 3분의 1쪽, 바나나 반개만 먹어야 돼요. 이렇게 시작해서 저희 부족함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이랑 건강 박수하려고 그걸 보긴 했는데 제가 양이라 그런지 전혀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도 한의학에서 그렇다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기억도 별로 나지 않아서 한 3개, 4개 박수만 찬양 부르면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마사지 팩을 했습니다. 원경 집사님이 마사지하고 팩 붙이면 말을 못하니까 귀만 열려있어서 다 듣게 돼 있다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복음을 전하려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히 나누었는데 신기하게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전 대학병원에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돌아가는 걸 목격하고 직접 사망 선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오영리를 전했습니다. 이외에 팩을 떼고 영적기도를 함께 따라하셨습니다. 또 아직 마음이 막힌 할아버님도 있었습니다. 영적기도를 주저주저하다 나 못해요 하는 할아버지 보면서 영적인 눌림을 많이 느꼈습니다. 전 말주변이 없어서 오영리 전할 때도 영적기도까지 진행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닌 하나님이 할머니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거기 옆에 초등학교는 앞에 열린문교회에서 다 성교하고 있어서 저희는 제주 북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찬양을 하다가 선생님들한테 쫓겨나왔습니다. 몰래 롤리팝 사탕에 전도지만 나눠주었습니다. 전 옆에서 전도하는 걸 들었는데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라는 저희 팀원들의 말에 아니요 저는 처음인데요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뭐 서울역이든 명동이든 누구라도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듣는데 이 아이들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선생님이 쫓아내기 직전에 시내자매가 한 10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를 앉히고 복음팔찌로 복음을 전하는 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를 갈까? 라는 질문에 아이는 한참 생각하다가 모르겠어요 하고 15분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교회에 가고 싶다고 단지 엄마가 보내줄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천국이 마치 전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사도 쏙쏙 들어오고 율동도 귀엽습니다. 근데 항상 듣는 의문은 그래서 그 밭이 뭔데 어디에 있는데 입니다. 제 생각에 그 밭은 제주도 같습니다. 제주도의 땅 말고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이 보석들이 많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마 7월과 8월에는 고성과 대만, 베트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참여 못한 성송님들이 같이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냉장고는 소중하니까 주식 팔아서 그 밭을 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 또 겨자씨 교회를 기대합니다. 강복자 목사님이 많으면 3명의 성도와 예배를 드리면서 개척하는 10년 동안 매주 성도를 적어도 한 명은 매번 보내주셔서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전 강대상에서 지난주에 전 목사님께서 겨자식교회 만명 이야기하는데 그땐 가보지 않아서 그런지 그냥 믿어졌습니다. 현실은 10명이 넘은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보이시리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